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어 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IBM 5100 PC를 아시나요? 세계 최초로 IBM에서 상용화로 개발된 휴대용 컴퓨터로 현재까지도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이 제품을 예전에 타임머신 관련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JLC PCB의 지원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 IBM 5100을 복각 개념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1:1 사이즈로 축소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IBM 5100 케이스를 1:1 미니 사이즈로 축소하여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작동에 필요한 필수 부품 중 PC는 미니 PC를 사용했으며 모니터는 2.9인치 LCD 패널을 채택했습니다. 전면부는 전부 조작 가능하게 스위치는 직접 설계해서 해결했지만 키보드 같은 경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 규격이라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키보드와 제어보드를 제작할 방법이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더 이상 제작을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날 이 문제를 완벽하게 지원해준 업체가 한 곳 등장합니다. 바로 JLC PCB입니다. JLC PCB는 PCB 제작, SMT 부품 조립, CNC 가공, 3차원 프린팅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제조와 조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제조 솔루션 업체입니다. 또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JLC PCB를 선택하고 있으며 빠르고 투명한 견적, 합리적인 비용, 최고의 품질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JLC PCB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란에 JLC PCB 사이트에 들어가 즉시 견적 버튼을 눌러줍니다. PCB 견적 제조 설정 창에서 커버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 미리 준비한 커버 파일을 등록합니다. 문제없이 커버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 PCB 수량과 PCB 두께, 색상만 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청구 내역과 제작 시간 그리고 배송 비용이 확인이 되면 장바구니에 저장해서 주문 내역을 저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3D 프린팅도 PCB 주문과 동일하지만 상단의 3D 프린팅 CNC 항목을 클릭 후 설정 창으로 변하면 3D 파일을 추가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이제 세부적인 출력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프린팅 방식, 재료 그리고 후처리 방법을 선택하면 PCB 주문과 동일하게 예상 견적과 배송비가 나오며 주문 내역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 PCB와 프린팅 항목들이 표시되며 주문하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간 아이템은 조건에 따라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면 제품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드디어 주문 제작한 PCB가 도착했습니다. 패키징 박스는 매우 견고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박스를 열면 각 파트가 에어캡으로 진공 포장되어 추가로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칼로 포장지를 뜯고 실제 제작된 PCB를 확인해보니 제가 설계한 대로 각 파트별 PCB가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품질로 제작되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주문 제작입니다. SLA 광조형 방식으로 출력 의뢰를 진행했는데 작은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급형 3D 프린터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으로 출력물이 도착했습니다. 또한 샌딩 작업으로 매끄럽게 처리된 표면 덕분에 별도의 후가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덕분에 키캡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IBM 5100 미니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키보드와 제어보드는 JLC PCB의 높은 품질 덕분에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보드 기판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키보드보다 1:1로 축소된 사이즈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계식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5.8 곱하기 5.8 크기의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고스트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스위치마다 다이오드를 연결했으며 실제 IBM 5100 키보드에는 없던 컨트롤과 Alt 같은 키 입력은 터치 스위치로 입력할 수 있도록 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키보드 PCB 작업이 우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키캡 각인 부분에 검정색 에나멜을 채웁니다. 각인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색상을 채울 수 있으며 삐져나온 부분은 아세톤으로 간단히 닦아내면 완벽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아세톤으로 하나씩 닦아낸 키캡을 니퍼로 자르고 다듬어서 키캡에 적힌 글자에 맞춰서 지정된 스위치에 하나씩 조립합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조작부를 위한 제어보드 PCB 작업입니다. IC 칩셋 소켓과 커넥트 핀을 먼저 납땜한 뒤 각 부품을 정해진 위치에 조립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한 후 최종 납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IBM 5100 미니 케이스 제작 과정입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크기를 초과하기 때문에 출력 가능한 크기로 분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출력물을 고정핀과 접착제를 사용해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를 따라 황동봉을 끼워 조립하면 되며 에폭시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약 30분 안에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출력물 표면 샌딩 작업입니다. 갈라지거나 파인 부분, 그리고 연결 부위를 퍼티와 사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이며 3D 프린터 출력물 작업 중 가장 하기 싫은 작업 1위로 꼽히는 정말 귀찮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샌딩 작업을 마친 출력물에 서페이서를 올리고 도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모형용 도료 대신 일반 페이트 라카를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보여주어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IBM 5100 미니 케이스의 기본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나머지 디테일 작업인 데칼 부착과 패널 조립을 시작합니다. 데칼 작업에는 레이저 전사지 필름을 사용했으며 열풍기를 활용해 전사지 전체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데칼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전면 조작부 패널을 접착제를 사용해 하나씩 부착합니다. 이렇게 전면 조작부 조립이 끝나면 정전식 터치 패널을 부착하고 컨트롤과 Alt 같은 특수키 입력을 위해 터치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터치 스위치 설치가 완료되면 앞에서 작업한 키보드 기판을 전면 조작부에 조립합니다. 다음은 미니 PC를 실제 IBM 5100처럼 고정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디자인하고 프린팅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어보드와 미니 PC 브라켓을 IBM 5100 미니 PC 케이스에 조립해 보겠습니다. 제어보드는 케이스 하단에 미리 고정해 두고 미니 PC 브라켓은 힌지를 만들어 케이스와 연결했습니다. 또한 실제 IBM 5100에는 배터리가 없지만 저는 UPS를 개조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 장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둔 모든 파트를 하나씩 케이스에 조립해 보겠습니다. 입력 장치가 조립되면 전면부 하드 리더기와 USB 그리고 배터리 용량 표시 LED를 차례로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나고 입력 장치의 신호를 제어보드에 연결한 후 간단히 스위치 작동 여부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입력에 이상이 없으면 모든 전선을 정리한 뒤 후면 입력 포트 커버와 모니터에 해당되는 LCD 패널을 조립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크기의 1:1 사이즈로 축소 제작한 IBM 5100 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버튼 기능과 후면 포트는 실제 IBM 5100과 기능은 다르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으며 풀사이즈 키보드와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 매우 작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미니 PC입니다. 자, 그럼 이제 IBM 5100 미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L32 스위치를 R32로 전환하여 전원을 활성화된 상태에서 파워 스위치를 ON으로 올리면 LED가 3초 동안 깜빡인 후 PC 전원이 켜집니다. 그렇게 잠시 기다리면 윈도우가 부팅되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처럼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과 이번에 제작한 키보드도 문제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제 IBM 5100에 없는 컨트롤 키나 Alt 키 같은 특수 키는 터치 센서를 사용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또한 상단에 있는 노브를 사용해 볼륨 조절과 음소거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토글 스위치들을 통해 기존 IBM 5100에는 없는 F1 키나 방향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PC 리셋 스위치와 디스플레이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IBM 5100의 카세트 테이프 인터페이스 구간을 배터리 용량 표시 기능, USB 3.0, 그리고 2.5인치 외장 하드디스크 입력 장치로 재현해봤습니다. 이렇게 IBM 5100 미니 PC 제작기 영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실제로 작동하는 IBM 5100 미니를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JLCPCB의 지원으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제작에 지원을 해주신 JLCPCB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어모델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